오늘의 인천시 안상수 전 시장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인천시가 있겠는가? 오늘의 인천시 300만 인구가 있겠는가?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안상수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인생을 압니다. 인생의 삶의 맛과 멋을 압니다. 그러기 미래를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안상수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바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인천의 미라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태리, 저 유럽,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치했던 그 운동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희장전을 벗어나면서 모든 게 사라진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남에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권 많이 연마가 있고 불신앙 있고 국민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탓하기 전에 내 탓이 오시는 것을 내 탓으로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상수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산전설적공을 통해서 이미 인천시를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때부터 그렸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맞았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사람의 삶의 맛과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처음 있는 신선한 인성을 가지사 제가 김동필 전 총리 제입에게 말씀했어요. 안상수 출턴 위원회가 나 있더니 그 사람 꿈이 있는데 꿈을 서서히 전하기 시작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심지가 참 굳은 사람. 그 말씀 합니다. 잘 가서 인사 꼭 뽑고 와 하는데 또 이렇게 탄생으로서 마이크를 주는 거 보니까 제 뜻을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상수 의원에게 큰 힘을 보탭시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장룡들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솔직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오장섭이 허전하지 허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안상수 의원께서 허전의 자리를 쳐주는데 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상수에게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고통을 한번 해결해달라고 우리 강화공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이 앞장서서 함께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미래는 밝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망하고 평가했던 정치판이 새로운 변화, 바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상을 가리라 믿습니다.